네, 고양사 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경혜 경기도의원 만나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저희 시작하면서 경기도민하고 또 고향 지역구민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OBS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민 여러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니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고양시 사선거구의 삼송 1동, 삼송 2동, 그리고 창릉동, 효자동, 화전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경기도의원 이경혜입니다. 자, 벌써 도의회 입성하신 지 반년 가까이 네. 지났습니다. 뭐 최근에는 아주 큰 이슈인 또 일정인 행감도 치르셨는데 네. 전체적으로 좀 어떠셨나요? 사실 상임위만 하게 되면 그렇게 이제 시간을 조금은 덜 쓸 수 있었을 텐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도 하고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을 같이 하다 보니까 네. 일정을 두 배로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에 갈 수 있는 시간들도 적고 그래서 주민들을 많이 못 만나 뵙는 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 또 그래도 지역에서 하는 일 외에 네. 의회에서 제가 해야 하는 일이 가장 해야 할 중심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주민 여러분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구하는 편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행정감사 하면서도 전 사실 초짜여서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밤을 새우기도 하고 피켓을 만들어서 자료를 들고 네. 이제 그 행감에 지리도 하고 했었는데 열심히 한 덕분에 경기도 전체 현안이나 문제점들을 좀 알아보기도 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경기도를 바꾸어 나가야 할지 그런 정책들을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하나 자랑을 하자면 네. 네, 덕분에 이번에 이제 도의회에서 주는 행감 우수 의원상이 있는데 예, 예. 저희 문체위 상임위에서는 제가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예. 자랑도 좀 하겠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예. 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저희가 특별히 네. 이경혜 의원님께 궁금한 분야 키워드 3개를 정해서 한번 네.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 잘 떼줘야 됩니다. 예, 보좌관. 네. 어떠셨습니까? 뭐 김현미 장관님 의원실부터 해서 네네. 오랫동안 하셨다고 들었는데 18대 때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활동을 했던 김현미 의원이 19대에 낙선을 했어요. 그때 저와 함께 만나게 되면서 그때부터 네. 같이 활동을 하고 20대, 21대 의원의 역할을 할 때 보좌관으로 같이 활동을 했는데요. 네. 그 보좌관 활동을 하면 국회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지역에는 광역의원도 있고 기초의원도 같이 지역위원회 안에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보좌관들이 국회 일정과 그리고 국회 예산을 다루는 것 외에도 지역의 기초와 도의 예산들까지 같이 바라보고 정책을 함께 만드는 일들이 늘 있어 왔기 때문에 네. 그 과정들이 항상 같이 있었던 시간을 보낸 거라 네. 지금 연계에 있다라는 생각으로 네,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그 이후에 이렇게 쭉 보좌관 활동 오래 하시고 네. 이번에 한번 선출직에 도전하시게 된 좀 계기가 네.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 김현미 장관의 임기가 끝나고 같이 보좌관의 역할을 이제 그만두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만두고 나서 곰곰이 지역에서 다른 일들을 하고 있다 네. 보니까 그동안 이제 그 국회를 통해서 아니면 광역의회를 통해서 기초의회를 통해서 또는 뭐 시민사회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네. 그때는 다 잘 이루어지고 필요한 일이 만들어져 가기도 했었는데 그 시점을 지나고 제가 이제 그 모든 것에서 좀 정체에서 떠나져 있다 보니까 필요한 일들,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하는 일들을 네. 다시 접목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차라리 내가 직접 해보는 게 어떨까 이 생각을 고민으로 하다가 김현미 의원도 지속적으로 저에게 출마를 권유했었는데 저는 보좌관이 좋습니다 라고 했었던 시간이 좀 아쉽기도 했고 들어와서 보니까 좀 더 일찍 올 걸 왜 말을 안 들었을까 이 생각이 들고요. 저한테는 정말 좋은 계기이고 재미있는 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맞아요. 여행 네. 홀릭. 그 의원실에 있을 때도 그랬고 그 전도 네. 그렇고 직장 생활을 그 이후에 할 때도 그렇고 저는 금전적인 것은 저축에 중요함을 두지 않습니다. 사실 다들 이제 집을 사고 저축을 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생활을 하는 게 보통인데 저는 그것보단 눈으로 보고 경험하면서 마지막까지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그 부분에 가장 큰 게 여행이고요. 그래서 의원실에 있다가도 아 내일하고 모레 의원하고 같이 수행하거나 일정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날 저녁에라도 바로 짐 싸서 어딘가에 갈 일정을 바로바로 잡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네. 그만큼 좋아했죠. 예. 네. 추천지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어디를 뭐 엄청 많이 다니셨겠지만 좀 몇 군데만 여기는 네네. 꼭 추천해드립니다 하는 곳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추천하고 싶은 곳은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에요. 그랜드 캐년이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국립공원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캐년으로 해서 등재되어 있는 여러 곳이 한꺼번에 모여서 그랜드 서클이라고 하는데요. 그랜드 캐년부터 뭐 엔텔로프 캐년 여러 가지 캐년들이 거기 모여 있는데 그곳은 꼭 가보기를 저는 추천합니다.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추천하고 싶은 것이 엔텔로프 캐년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자기와 시간과 함께 자연 속에서 버텨내기 위해서 협상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변화시키고 흘러가는 물과 바람과 공기와 함께 자기의 변화를 이끌어서 스스로를 끝까지 유지하고 보존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멋있어요. 그곳에 가시면 1억 5천 년 안에 제가 있는 시간이 얼마나 짧고 사소한 것인지에 대해서 느끼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는 얼마나 협상하고 조화롭게 배려하면서 이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 곳이라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예, 그 이번에 예산 얘기를 좀 할 텐데 네. 상임위가 문체위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예산이 좀 증액이 됐더라고요. 네. 예, 과정이 좀 어땠습니까? 저희가 이번 행감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그전에 추경에서도 얘기를 집행부에게 했었어요. 네. 저희 문화체육관광의 예산이 너무 작으니 예산을 우리 본 예산에는 좀 더 많이 편성을 할 수 있게끔 좀 해봐 주십사 네. 요청을 드렸었는데 아쉽게도 그 요청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감액이 돼서 내려와서 저희가 너무 놀랐죠. 그렇죠. 유지는 해줄 줄 알았는데 200억이 넘게 감액이 된 채로 내려왔고 사실 경기도의 전체 예산에 문체위가 가지고 있는 프로티지가 1.7%, 1.65% 이 정도밖에 되질 네. 않거든요. 네. 이걸 다시 풀어서 얘기를 좀 드려보면 사실은 1390만 경기도민 전체가 문화체육 관광으로 누릴 수 있는 경기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한 해에 1인당 4만 6천 원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곳곳에 더 많은 것들을 좀 증액을 하려고 했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 500억을 증액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전체 거기서 삭감했던, 감액했던 예산하고 합치면 한 300억 가까이 규모를 증액을 하는 일을 했는데요. 여야가 원팀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자.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도민들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예산을 확보해보자 해서 이번에 한 번은 가열차게, 야심차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세 번째 키워드는요. 우리 의원님께서 한번 열어봐 네. 주실까요? 예. 열어볼까요? 네, 제가 잡아드릴게요. 예. 잘못 뜯으면 안 되니까. 네. 예, 네. BTS입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아는 BTS라면 더 솔깃한데 네. 맞습니까? 네. 아닌가요? 예, 뭡니까? 네, 네. 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네. 아, BTS는 제가 이번 그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했던 내용인데요. 비가 버스, T는 택시, 그리고 S는 서브웨이. 그래서 버스와 지하철이 지금은 그 환승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택시를 환승에 추가하자라는 제안인 거예요. 예, 네. 솔깃합니다. 예. 네,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네, 주민들께서도 많이 얘기를 하시고 환영하셨던 얘기이긴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좀 네, 네. 되면 너무 좋은데 네. 게다가 택시가 아직까지는 이게 대중교통일까? 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네. 이거 제도적으로 어떻게 정착을 시킬 수 있을지 네. 좀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그 대중교통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아서 준대중교통화하는 일들이 필요해서 법률적으로 일단은 대중교통의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택시에 대한 네. 법안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네.
경기도 내에 체계를 갖추는 일은 제가 그 ITS 코리아라고 한국지능형 교통체계협회가 있거든요. 네.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알아봤는데 이거는 시스템으로는 그렇게 큰 예산이 들지 않아요. 아. 그리고 시스템을 갖추는 일은 생각보다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가능한데 다만 예산의 편성이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잖아요. 이번에 저희 지방선거 때 김동연 도지사께서도 택시 환승에 대한 예산을 공약으로 내세우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카드로 하나의 카드 안에 연결해서 넣자였고 도지사께서는 택시비 1,000원을 할인하는 예, 제도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인수위 때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채택이 되면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일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예산 문제, 법안 문제 여러 가지 들어가야 할 조건들이 많아서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꼭 될 수 네.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지역구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네, 네. 모두에 말씀해 주신 덕양구 효자, 삼송일리동, 창릉동, 네. 화전동 네. 좀 어떤 현안들이 있을까요? 저희 지역은 네. 지금 신도시가 곳곳에 들어와 있어서 지역의 주민들의 평균 연령이 38세세요. 젊네요. 정말 젊으시죠? 예. 네, 젊은 분들도 많고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아이가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마을인데 지금 이렇게 신도시가 들어서다 보니까 네. 신도시에는 같이 들어와야 할 여러 가지 불편한 요소들도 있죠. 쓰레기 소각장도 있고 네. 열병합 발전소도 있어야 되고 뭐 음식물 처리장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 안에 같이 들어와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디에 놓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 때문에 주민들 간의 갈등 그리고 이 고양시와 서울시와의 갈등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갈등들을 좀 해소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네. 저는 저희 지역에 북한산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북한산이 대부분 서울이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경기도가 더 넓을 거예요. 경기도가 7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경기도라고 생각 못하고 대부분 서울이라고 생각하죠. 예, 시민들, 고향 서울 시민들도 다 그렇죠. 정릉 넘어가는 그쪽을 보통 예, 네네, 많이들 생각하시죠. 예. 그래서 이 북한산을 중심으로 북한산부터 또 한강까지 가는 창릉천 줄기가 있어요. 등산객들이 탐방이 끝나고 하산하면 서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고양시에 들어와서 저녁에 먹거리도 즐기고 천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문화예술 공간, 거점 공간들 안에서 즐겁게 놀고 가실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만드는 일에도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저 이경혜가 이제 의정활동으로는 아주 조금밖에 한 시간이 안 돼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것이 많지 않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건강하게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빕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